최근 자주 오는 찌라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오늘부터 요금 할인이 20% 된다는 건데요. 전화를 해보면 안녕하십니까? 선택 약정 할인 전문 상담센터입니다. 벌써 시행한 지 3년이나 된 20% 선택 약정을 소개합니다. 그만큼 핸드폰 요금 할인 혜택에 대해 모른다는 건데요. 단말기 가격부터 통신요금, 그리고 최근에는 결합상품까지 나오면서 복잡한 가격 체계로 인해 통신요금에는 폭행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핸드폰을 살 때에도 통신요금을 낼 때에도 폭행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 소개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알뜰폰 매장, 고객 상담이 한창입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10기가의 무제한 요금제가 33,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요금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알뜰폰은 이통삼사의 통신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이 장점입니다. 우선 핸드폰을 살 때 알뜰폰 요금제를 쓰면 단말기에 따라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2배나 높은 40%까지 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 요금제로는 효도폰, 피처폰만 쓸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최근에는 갤럭시 S8과 같은 프리미엄 폰도 알뜰폰 요금으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는 단말기가 있는 경우에는 알뜰폰에서 유심만 바꿔 끼면 알뜰폰 요금제를 쓸 수 있는데 통신비를 30%에서 절반까지도 낮출 수 있습니다. 알뜰폰에서 요금제 선택이 중요한데 홈페이지 알뜰폰 허브에서 맞춤 요금제 상품 검색을 이용하면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화를 거의 쓰지 않고 받는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료 없이 쓴 만큼만 통신비를 내는 영원 렌탈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영 대리점이 많지 않지만 통신 3사 서비스가 모두 가능한 핸드폰 판매점에서도 개통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일부 알뜰폰 업체에서는 당일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화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소비자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디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동일하고요. 요금이 싸다는 게 가장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통사에서 핸드폰을 살 때는 약정기간 20% 요금 할인과 공시지원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2년 만기를 가정했을 때 선택 약정이 유리합니다. 최근 나온 삼성의 갤럭시 S8을 예로 들면 출고가는 93만 5천 원, 여기에 통신사들이 주는 지원금이 최대 26만 4천 원으로 유통점에서 주는 지원금 15%까지 받으면 63만 원대의 핸드폰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2년간 요금의 20%를 할인받아 최대 52만 8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시 지원금을 받을 때보다 20만 원 이상 저렴한 겁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약정 기간 2년을 못 채울 경우 위약금까지 내야 하니 핸드폰 교체 주기가 빠른 경우 공시 지원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18개월까지는 단말기 지원금 혜택이 더 큽니다. 요금제를 선택할 때는 나에게 맞는 요금제가 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운영하는 스마트 초이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맞은 요금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연령과 약정기간, 음성, 데이터, 문자메시지 평균 사용량을 입력하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가운데 해당 조건에 맞는 것을 추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할인을 속속 챙겨야 합니다. 우선 선택약정 할인제입니다. 핸드폰을 처음 사고 2년이 지난 경우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다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더 사용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매달 내는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역시 핸드폰을 처음 살 때와 마찬가지로 약정 기간을 못 채울 시에는 위약금을 내야 하므로 이는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 3사가 장기 충성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 출시한 결합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통신비 절약의 한 방법입니다. 가족 중에 같은 통신사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결합 상품으로 묶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TV나 인터넷, 핸드폰을 묶어 결합 상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간의 제휴가 활발해지면서 신용카드 통신 할인도 많은데요. 현재 통신 3사와 제휴한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는 신용카드는 30여 종에 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별로 최대 3만 원까지 통신비를 캐시백 해줍니다. 가계 지출의 5.8%나 차지하는 통신비.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를 활용해서 통신비 부담을 줄여보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